이쪽은 모셔. 에이씨! 미쳤어! 미쳤어! 야, 야, 씨발! 이게 뭐야? 누가 보냈어? 야! 끝나봐! 아유, 진짜 씨! 아우! 아우, 진짜! 아유, 씨! 죄송합니다, 도련님. 거부하실 게 뻔하니 억지로 모시고 오란 회장님 지시 때문에. 회장님? 뭔 회장님? 아, 왕 회장님 말씀입니다. 도련님 할머님이요. 할머니? 자, 할머니가 손자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와? 야,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 이거 봐, 이거.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아, 진짜, 얌전히 검진만 받으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쪽. 빨리. 아우, 씨. 빨리.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잠시 예약 확인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준희님. 처음엔 입으로만 보통 숨 쉬시면 됩니다. 세게 들이마시세요. 부세요, 세게. 계속. 이쪽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이쪽만 더 보세요. 이제 세게 들이마시세요. 팔 올리세요. 팔 내리시고. 평이 좋았단 말씀이십니까? 아주 훌륭한 손자를 뒀다고 칭찬이 여간하냐? 전문가적인 안내 감동 받았다고 직접 전화까지 왔지 뭔가. 아, 예. 워낙 준희 도련님께서는 하시자고만 들면 무엇이든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 주위에 애비 닮은 구석이 있기는 있었어. 아, 예. 그래서 말인데 이번 창립 기념식에서 준희를 이사들하고 주요 투자자들한테 인사시켜야겠어. 아, 도련님은 아직 마음도 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붙여야지. 잊었어? 얼마 안 있으면 주주총회야. 가뜩이나 기업 공개하고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 뻘겋게 뜨고 지켜볼 인간들이 한둘이겠어? 회장님, 제발 급할수록 돌아서 가십시오. 자꾸 하신 이 회장님하고도 결국 그러다 틀어지셨지 않습니까? 준희 놈은 강인이하고 달라. 지 놈이 어디서 내 말을 거역해. 지 처지를 생각하면. 돈 넣냐? 왜 이제 전화래? 약속 시험은 한참 늦은 거 몰라? 나도 지금 간신히 나왔거든? 아, 더 이상 못 참겠어. 암만 해도 추가 요금을 받아야겠다, 내가.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니, 갑자기 일 딱 끝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약속도 못 넣었으니까 확인해봐. 여보세요? 이 자식 진짜, 씨. 내가 네 대신 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오셨어요? 도련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0만 원. 비밀번호가 현금을 세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있습니다. 오! 어, 돈 봐라. 대역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제 얼굴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들키지 않고 잘 넘어갔으면 됐어요. 이럴 땐 정말 돌아가신 아버님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가끔씩 무모해지시는 게 꼭. 뭐 어쨌든 이번 일은 그런대로 잘 넘어갔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저도.